내가 너에게 하나님이긴 하니? 라는 질문을 오늘 주님이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저는 맨화 영성훈련원장 윤남욱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런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도 손을 놓은 가정들, 가정이 산산조각난 가정들, 불임으로 고생하는 가정들, 관계가 끊어져서 괴로운 가정들, 자녀가 가출한 가정, 가정 경제가 어려워 매일매일 먹을 거리로 걱정하는 가정들, 각종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가정들, 또한 가족 중 귀신이 들려 절박한 사람들, 치매로 정신이 이상해진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가정들, 꼭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하며 동영상을 내어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던진 질문에 통곡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이니?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신용조합처럼 보험사처럼 나를 옆에 놓아두고 문제가 있을 때만 달려와서 해결을 요청하는 존재냐?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니? 필요할 때마다 절박하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존재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긴 하니? 1992년 나를 처음 회개하게 하신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긴 하니? 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992년 이 말씀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책을 저술해서 한국에 나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너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최근 한 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들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 그 암은 치유하기가 쉽고 그냥 절제 수술만 하면 그냥 다 회복돼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라. 그 위로하였지만 암이라는 병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누누이 설교했던 나도 한때 그 소식을 듣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언제나 치유의 원리가 나 자신이거나 자녀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병이 크게 확대되어서 두려움을 갖고 그 병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긴 하니? 라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니? 의사보다 좀 나은? 아니면 암에게는 무능력한 하나님? 네가 지금까지 누구를 믿었니?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러한 질문을 다시 심도 있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암 앞에서 이렇게 작아 보이실까? 그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되시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다시 믿음을 물어보아야 하겠구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고 하였는데 너의 믿음은 죽었니 살았니? 나를 믿느냐? 확률을 믿느냐? 의사와 병원, 현대의학을 믿느냐? 나의 약속을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치유를 받을 만한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사용할 믿음이었구나. 담대하게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고 나의 뜻과 하늘의 가치를 구하라. 부스러기 같이 상에 떨어지는 것만을 기다리는 개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밥상에서 당당하게 앉아 먹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 내가 나의 뜻대로 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모든 약속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자 나의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상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암이라는 병 앞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해지는지 회개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성만찬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암에 좋다는 음식을 해서 갖다 주었던 큰 언니가 흑색종 피부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기도가 과연 필요가 있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절실히 기도하였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잠시 회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언니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였느냐? 아니면 나의 뜻이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언니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느냐? 너의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라고 반문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다. 그 치유는 영혼 안에서도 계속된다. 언니는 영혼 안에 살아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건강한 모습의 언니가 천국에 입신한 자들을 인도하는 자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고, 천국에서 나도 언니의 안내로 황금성을 보고 왔습니다. 언니가 외치던 소리,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오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하면서 만세처럼 손을 들고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며 좋아하고 춤추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언니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언니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너희 집에는 64세에 다들 죽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언니도 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1890년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떤 조상이든지 그가 받은 저주로 인해 3, 4대를 내려오면서 그 자손들의 생명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는 그대로 당했지만 그 다음에 그 저주를 끊고 모두 64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영원으로 초대해 주셨고 사단이 훔쳐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 안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을 나는 사용하고 동역한다. 내가 기차라면 기도는 너희가 내가 달릴 수 있는 철로를 까는 작업이고, 믿음은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연료, 기름이고, 그것에 불을 붙여 화력을 내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달리는 기차가 아름답다. 멋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생기며, 그 말씀의 능력이 기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한다. 너희는 얼마나 긴 철로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얼마나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기도했느냐? 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나에게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라. 나는 그분에게 죄송하였고, 그분의 사랑과 약속을 계속 의심해 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게 하였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야 하는데 세상 확률을 믿으면서 의사의 제안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모든 나의 연약함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는데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 안에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불확실한 미래에 믿음의 발을 내딛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자 지금까지 확률만을 믿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심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 현대 의학의 한계를 바라보던 나의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자 건강은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기쁨도 우리의 것, 승리도 우리의 것, 이것이 무제한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까지도 주시는 분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나처럼 한계를 가지고 무능력한 자로 격하시켰던 나를 회개하였고 나의 기도의 동기나 믿음의 동기,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눈을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게 돌리는 훈련이었습니다. 미래는 모호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하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 믿음을 선포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할 때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해야 할때 없는 것 같은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야 할 때에는 하나님까지 무능해 보이는 이 신앙생활, 나는 오늘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이 하셨던 일, 하신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든 자, 그 미래는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라는 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라는 철로를 깔고 믿음이라는 기름을 준비한 들과 내가 동역하는데 그것이 화력을 받고 풀을 받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제한을 가진 하나님. 나와 너희가 함께 동역하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의 길이다. 의사에게도 병원에게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나만 너에게 확실성이다.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진 않는다. 나만 너희들의 소망이고 길이다. 이제 너희의 눈을 너희들 자신만을 움켜쥐고 연연해 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를 바라보아라. 그럴 때 희망과 소망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모호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지만 나만 너희들의 확실성이다. 제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만큼 나도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리라. 그러자 나는 암으로 투병하는 그 가족이 건강을 다시 찾은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천상의 가치입니다. 질병의 영을 떠나라고 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분의 신실함과 능력,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시 한번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내 좁은 머리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